안녕하세요. 더블체크와 함께 무료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18분 동안 저희 특급 열차 타실 분들 선착순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 오늘 너무 사짜 같죠? 이분은 다릅니다. 우리 깨끗하신 분이에요. 거짓 없이 투자하시는 분, 이상로 전문가 함께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띄우지 마세요. 진짜 한 번씩. 아우, 헛할 부끄러워요. 때가 있나? 아니. 집에서 보고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장인의 장모님이 항상 웃으신답니다. 네.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볼 줄 몰라. 이렇게. 아유, 그래도 거짓 없이 투자해 주실 거라 우리 시청자분들 네, 함께 맞아요. 믿고 네, 있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아, 이쯤 돼서 유망주 공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살림살이 나아질 만한 종목 좀 주세요. 네, 오늘 원래 뭐 생각 안 하다가 아 이거는 꼭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종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로니아 엑기스 같은 종목, 마카 같은 종목, 그런 종목, 몸에 좋은 종목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상로 전문가 종목 듣기 전에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추천했을까요? 더블체크 먼저 출발하죠. 아, 오늘 이렇게 제가 기분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이 오랜만에 잘 가서요. 코스닥 시장 한번 분석하고 들어갈까요? 네, 뭐 일단은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결국에는 전일 제가 외국인들이 사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바뀜에 대한 물량이다. 이 부분 자체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오르고 있죠. 자, 여기 이 포인트를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750포인트 자체가 앞에서 닫혀져 있던 자리였거든요. 지금 그 자리까지 다시 한번 더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었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이 고가 권역 자체를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돌파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앞에서 결국 이렇게 흔들었던 이 물량 자체가 지금 바닥권역에서 물량을 잡아줬던 물량으로 지금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양시장 지금 좀 더 달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 저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약 먹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대한민국 유일무이 주식 감별 프로그램 더블체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종목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웬만하면 사람 이름 공개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공개가 됐어요. 진격의 진경님. 경농 추천했고요. 네. RF 홍진경 씨일 수도 있잖아요. 디와이 파워 아스트 네. 들어왔는데 선택 한번 해볼까요? 네, 뭐 경농 한번 같이 보죠. 뭐야, 진경님 아세요? 아, 전혀 뭐 일면식도 없습니다. 일면식도 네. 저는 그런 거 아니 없다. 오로지 네?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정보, 질 높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요거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한번 같이 보도록 모르니까 하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럼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남북경협주 다시 볼 때가 됐나? 추천을 하셨어요. 경농하면 뭐 대표적인 남북경협주 중 하나이기도 하죠. 들어갈 때 맞나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경농이라는 기업이 이제 비료 관련주예요. 그래서 뭐 비료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북한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비료일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지금 가장 많이 올랐고 사실 금강산이라든지 또는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협의 과제 안에 놓여있던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비료 같은 부분은 이제 인도적 지원 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다른 여타의 금강산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아니면 개성공단에 비해서 이거는 정말 기대감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경농을 골라야 되느냐.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포커스는 여기예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갈 거예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아니란 판단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아니란 네. 판단. 저는 근데 우리 이상로 전문가의 남북경협주 탑픽은 못 들어봤거든요. 이거는 잠시 후에 여쭤볼 거고요. 경론 그럼 왜 추천을 못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차트적인 부분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한 주가 자체가 2018년도부터 이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지금 6,000원대부터 해서 24,000원까지 약 400%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앞에서 첫 번째 큰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이 12,000원대 이 거래량이 상당부 터지고 이 거래량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24,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거래량 다시 한번 터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24,000원에 터졌던 이 물량 자체를 오로지 매수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시세가 상당 부분 나타났고 이 물량 자체는 차익 매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주봉을 한번 같이 돌려보시면 자, 주봉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한번 매집이 됐던 물량이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만 본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어디겠어요? 자, 박수권을 이 자리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이 13,000원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그러면 요게 다시 한번 시간을 돌려서 자, 보세요. 제가 여기 뒤에 그림을 본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서 지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지금 지지가 나와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세력입니다. 제가 세력일 경우에는 절대로 우리들이 아는 포인트에서는 반등을 시키지 않아요. 그 말은 결국에는 이 13,000원 자리를 차라리 강하게 깨주는 이런 투매성 물량이 나타나줘야지만 밑에서 다시 밟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는 상당히 뭐랄까요? 조금 어설픈 자리다. 차라리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을 하시면 안 된다. 차라리 빠지고 이 13,000원 자리가 이탈되고 나는 것을 보고 그때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상이몽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이렇게 추천을 하셨을 때도 그때 바로 사라는 게 아니라 가격 좀 낮아질 때 그때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MTN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전장의 종목도 함께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을까요? 저도요, 사실 리모컨 돌려가면서 경제방송 계속 보거든요. 이 종목은 당분간 쳐다도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그냥 관심권역에서 제외를 했던 종목인데. 아, 빨리 말하세요. 삼성전기요. 뭔지 다들 자, 아시죠? 삼성전기. 네. 자, 뭐 일단 삼성전기. 이걸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 네. 1분기를 네네. 바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뭐 삼성전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여기 이제 MLCC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MLCC의 다른 말로 우리가 쌀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도체의 쌀 같은 종목이다. 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삼화콘덴서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은 들이 많이 올랐죠. 사실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삼화콘덴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때요? 지금 마찬가지로 네. 자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10만 9천 원까지 올랐어요. 이게 삼화콘덴서 오를 때 무슨 뉴스가 있었습니까? 앞서 봤던 MLCC 관련 기대감이었고 지금 삼성전기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권역 2017년도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5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16만 원까지 올랐어요. 주가가.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사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자체를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주가가 올랐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MLCC 관련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나서는데 MLCC 관련 기대감이다? 그것은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미 5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16만 원까지 MLCC로 해먹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MLCC가 남아있다. 그렇게 해서 반등 자체가 여기까지 올라올 것이냐.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투자 포인트 자체를 그렇게 잡지 말고 우리가 결국에 삼성전기라는 것이 삼성전자의 납품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품들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5월 달에 출시를 하는데 그에 따른 기대감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올바르다고 보고 대신 요거를 차트적으로 조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요 앞에서 물량이 조금씩 떨어진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한번 떨어졌고 그죠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떨어지고 여기 세 번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뭐 세 번째 떨어졌던 것은 지지점으로 지금 활용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요 자리가 지금은 현재 자 마지막 자리에 한번 떨어졌던 요 자리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 지지로 형성되는 거고 네. 그럼 앞에 있던 요 물량이 떨어졌던 부분 자체는 소화를 해야지 돌파가 가능하겠죠. 그럼 그 자리 자체가 여기, 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11만 2천 원, 11만 5천 원 자리를 앞에서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요 자리를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직까지 그걸 의문부호를 던질 필요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12만 원까지가 지금 현재로서 맥시멈 가격인데 이 파동 자체가 상당히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주가가 오를 상승할 확률이 높지만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과일을 따먹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완숙되기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한마디로 그럼 정리를 하면 동상이몽이냐 아니면 먹을 거 없으니까 딴 거 사라 이 말입니다. 쉽게. 삼성전기에 네. 대해서 동상이몽 보수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오전장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시스워크, 아세아제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 앞서서 솔직한 표현을 했는데 아니 같아요. 좋아요. 네, 화끈한 이렇게. 거 그리고 네, 간단한 거. 네. 오늘 시스워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스워 반도체 공정 관련해서 시스템 영위하는 기업인 줄 알았는데 요즘 미세먼지 관련주로 엮이더라고요. 우리는 웰크론으로 이미 많이 먹었습니다. 시스워으로 한번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미세먼지 마스크 쓰고 오셨어요? 아니요. 너무 청명해요. 지금 바깥도. 네네. 그렇죠. 네? 결국에는 우리가 아니요. 그렇죠. 뭐 이렇게 이번에 눈치가 좀 빠르시네요. 아까 눈치가 좀 웃으신 것 같은데. 자 결국에는 시스워크라는 종목이 지금 클린룸 제어 부분 1위 기업으로 해서 클린룸 관련해가지고 미세먼지 관련으로 엮여가지고 주가가 올랐어요. 최근에. 자 그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던 반도체 라인에 대한 뭐 이런 거 물론 이런 부분 좋아요. 하지만 뒤에 여기에 이제 미세먼지로 인한 클린룸 제한 시스템에 대해서 부각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주로 편입됐기 때문에 반등 나오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가 계절적인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미세먼지가 한여름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고, 한겨울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날씨 조금만 추워져도 미세먼지가 안 불잖아요. 그것은 결국에는 미세먼지가 가장 큰 피크를 칠 수 있는 것은 4월달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까딱 잘못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종목이 아닌 옆에 있는 종목군들을 잡았다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협주는 어땠어요? 경협주도 이런 작은 눈망울이 있었는데 옆에서 곁다리로 계속적으로 붙다가 나중에 엄청 많이 붙고 나니까 곁다리에 붙었던 종목 안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미세먼지도 처음에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 웰크론 이런 종목군들 올랐지만 옆에 거 곁다리 붙었던 것들이 한 번씩 다 오르고 지금부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저는 이런 거는 사실 차트를 그래도 한번 볼게요.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요 기업 자체가 주가가 바닥권은 17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거래량을 상당 부분 키우면서 올랐어요.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봐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를 먼저 찾아보셔야 되겠죠. 어딥니까? 여기 요 자리예요. 자 앞에서 박스권 하단을 지금은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투매에 대한 물량이잖아요. 투매가 떨어지고 지금 바닥에서 급락구 첫 양봉이 형성되고 요 자리를 기점으로 요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지됐던 부분을 찾아봅시다. 그럼 요 자리 2380원에서 시작을 해서 4000원대까지 주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엔 앞에 있던 물량은 이익 실현을 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 이 봉을 매집봉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정에 대한 폭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업황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금은 미세먼지 관련주로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가격대는 자 한번 주봉 1봉 다시 돌아가서 잡아드리면 자 앞에서 잡아줬던 이 3,160원 정도 자리까지 이 자리 밑으로 한번 이탈될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이 봉 자체가 이루어졌던 자리들이 보면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이게 3,700원 위로 거래량이 상당 못해졌을 거예요. 분봉 작가랑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볼게요. 많은 거래량들이 많네요. 가격대 어디서 터졌습니까? 자, 요 3,700원 위에서 여기 이 3,700원대 위로 다 거래량이 다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익 실현을 하는 물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상당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 기업은 조금 조심하자. 저는 동상이몽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 다 동상이몽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때 이 종목으로 씻으려다가 말았어요. 너무 오바 같아서. 여러분들 우리 유망주로 드렸던 한독이 잠잠하다가 흑자전환 소식에 오늘 10%까지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짧게 AS 해주시고 이어서 바로 유망주까지 공개할게요. 네, 결국에는 지금 AACR이라고 해서 미국 암학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였죠.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항암치료제 관련 또는 AACR 관련 업체들은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개별적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유망주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자, 아이리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버고요. 자, 그림 빨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우리나라 음원 유통사들 점유율을 보시면요. 카카오엠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요거 옛날에 멜론이죠. 그다음에 지니뮤직, 네. 그 아이리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 아이리버가 사실 15%밖에 안 돼요. 네. 크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이거 말고 이거를 봐야 되느냐? 예.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어디에 음원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SM에 대한 음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예요. YG 빼고. 자, 아. 그러면 결국에는 YG는 YG 플러스가 있고 CGENM은 KT 뮤직이 있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누구예요? 방탄소년단. 그러면 JYP 엔터테인먼트 트와이스가 4월 달에 컴백하는 소식 있죠. 그러면 이 아이리버가 차라리 음원에 대해서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한번 잡아드리면, 자, 매수가는 9,750원에서 9,800원, 그리고 손절가 하단에 9,35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버로 7% 위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유망주 드릴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